여보, 빨리 도망가! 빨리 와요.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빨리 도망가야 돼! 여보, 우리 딸을 잘 챙겼어? 지금 풍로에서 자고 있잖아요. 우리 딸,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여보, 이러다가 우리 잡히면은 우리 딸도 위험해질 수 있겠어. 아무래도 여기 놓고 가자. 응? 미안하다. 여기다가 그럼 잠깐 메모 좀 해놓고. 자, 이 아이 이름은 요루루입니다. 대신 잘 키워주세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꼭 사례를 드릴게요. 여보, 빨리 도망가자. 우리 딸 미안하다.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어? 아니 요루루 이 녀석이 아직도 밥을 안 하고 있었잖아. 이 녀석이 안 되겠어. 오늘 한술 해줘야겠구만. 야! 요루루! 안 일어나! 야 요루루! 요루루 빨리 안 일어나? 네가 늦게 일어나면 우리 아들 택돌이가 밥을 못 먹잖아. 죄송해요. 나가서 준비해! 아니. 빨리빨리 밥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 빨리 밥해! 안돼. 그러면 우리 아들 택돌이 좀 데려와 볼까? 택돌아! 택돌아! 네! 내려가죠, 내려가죠. 아휴, 피곤해. 야! 요루루! 에? 야, 좀 씻어라! 아이, 냄새! 아이, 냄새! 택돌아, 오늘은 빨리 먹자. 유치원 가야지. 네, 엄마. 엄마, 그런데 요루루는 유치원 안 가요? 요루루는 유치원 다니기 싫대. 그리고 뭐 어차피 너보다 똑똑하지 못할 건데 못하러 가니? 맞아, 맞아. 저도 가고 싶어요. 조용히 하고 밥이나 차리렴.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걸 모르겠니 엄마가. 오늘 우리 귀여운 택돌이 생일이잖니. 그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생선, 생선, 생물, 생물. 당연히 준비해뒀지. 우리 내 새끼, 어? 우리 새끼 내 새끼. 자 보자. 뒤에 짜잔. 엄마가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네 선물을 준비했단다. 와우, 우와우. 어, 자 어디 보자. 한 개. 두 개. 열 개. 열한 개? 엄마! 왜 그러니 우리 택돌이? 아니, 작년에 6살 때는 12개였는데 왜 올해도 12개예요? 에? 어이구 우리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오늘 아빠 보고 퇴근하면서 하나 더 사오라 할게. 알았지?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두 개 더 사오라고 하세요. 어, 알겠단다 애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할게. 어이구 우리 복덩이 복덩이. 엄마. 어? 누가 네 엄마야? 어디서 밥만 떨어지게. 어? 그거 끝나고 청소도 해. 아줌마, 그게 아니라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저도 생일 선물 사주세요. 생각해보니 내가 널 오늘 주워온 날이구나. 그런데 그게 왜 네 생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어? 너 언제 태어난 줄 알고 생일을 챙겨줘. 내가 네 엄마도 아닌데 키워주고 업여주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본단다 나는. 저도 하지만 사랑받고 싶다고요. 사랑? 오늘 밤에 창고방에 갇혀서 아줌마한테 사랑의 맴매 좀 맞아볼까? 응? 그만 말하고 좋게 말할 때 청소해라.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아침부터. 엄마 저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뽀뽀 쭉쭉. 좋아라고 해. 가. 여르르 넌 유치원도 못 가고 어? 엄마 아빠도 없는 이 거지 메롱.
오, 빨리빨리 깨끗하게 청소 못해? 어때?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굶어가지고 말이야. 어머머머, 우리 택돌이는 말이야, 눈도 이제 바다같이 깊이를 가졌지. 코도 아주 그냥 90도로 산같은 높이를 가졌고, 입은 앵두같이 싱그러가지고 아주 뽀뽀를 해버리고 싶은 앵두 입술이야.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을까? 아이, 그럼 당연히 저는 저는 당연히 엄마 닮았죠. 오, 그럼 그럼 아주 말하는 것도 예뻐.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완벽하고 마음씨까지 예쁜 이런 애가 나왔을까. 누구랑은 너무 비교된다, 그치? 요루야. 네? 너는 말이야, 나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응? 뭐... 그래 그래, 솔직히 말해보렴. 눈은 심술 맞고 성격은 나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괜찮아, 태태가. 요루야. 오늘 저녁밥은 없단다. 아니, 솔직히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건데. 닥쳐! 그래, 그래. 나도 솔직히 말해서 또 저녁밥 주기 싫거든. 내일 먹으렴. 저녁밥 하루 굶어 또 죽진 않는단다. 엄마. 응? 괜찮아, 태태가. 괜찮아. 열받아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밥 차려주세요. 그래 그래, 밥 다 차렸니, 요루야? 네. 넌 들어가 있어? 네. 들어가 잘 때 부를게. 우리 택봉이 다 먹어, 다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어제 오늘 저녁밥은 뭘까나? 감자, 당근? 왜 그래, 택봉? 또 와? 엄마. 응? 고기 반찬이 없잖아요! 그래? 무슨 가만히 있어보렴. 야! 요루야, 떠봐! 아, 네? 아니, 고기 반찬을 해야지, 이렇게. 야채만 다 뜯어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소야, 뭐야? 당장 다시 차려! 이따가 쓰레기로 버려버려! 5초 안에 만들어. 5초다. 나 배고프다, 했다. 택도라 참으렴. 주름 생긴다. 어렸을 때부터 미모 관리를 해야지. 미모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누구처럼 탈모가 와서 머리를 심어야 될 수도 있어. 끔찍한 소리예요, 너무. 그래, 그래. 택도라, 자 이제 고기 반찬이 많으니까 자 고기 좀 먹어, 다 먹어. 어디 한 입 먹어볼까? 아, 꿀! 아유, 밥상을 엎어버려야지. 아예 이거 싸구려 100원짜리 소세지잖아요. 나 프랑크 소세지 아니면 안 먹는데. 안 되겠다, 그냥 택도라, 우리 그냥 그 배달시켜 먹자. 요루루는 도저히 못 써먹겠다. 에이, 저거 밥도 주지 마요. 그래 그래, 우리끼리만 치킨이랑 피자 시켜 먹자. 좋아 좋아, 나 치킨 내내 치킨. 요루야, 우리는 나가서 고기 먹고 올 거니까 넌 집에 있어. 나도 오늘 생일인데 생일 선물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좀 달구박하고 그럴 순 없는 건가? 도대체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신 걸까?